안녕하세요. 또 오셨어요? 네, 꽃 좀 사려고요. 장미 주세요. 네. 여자친구 주실 건가 봐요? 장미꽃말이 사랑이잖아요. 사랑이요? 저 그러면은 백합꽃말은 뭐예요? 백합꽃말은 순결함, 신성함 뭐 그런 거래요. 아, 그럼 그쪽한테는 백합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. 네? 아유, 어떡하지? 미안해. 어? 차가 막혀가지고. 저 수업 늦어서 어떡해? 괜찮아요, 아저씨. 응. 저 그럼요,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. 그래. 그리고 저 이분 장미꽃 사신대요. 빨리 가봐. 예. 응? 아르바이트였구나. 자, 여기 현주. 현주. 장미 뭐로 드릴까요? 현주. 장미. 몰라. 꽃사세요. 꽃을 사시오, 꽃을 사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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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사랑이. 나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 웬 꽃 타령이고 사랑 타령이야? 예. 그 꽃은 또 웬 꽃이고? 너 혹시 전화 카드 사러 꽃집에 갔다 꽃집 아가씨 보고 뿅 간 거 아니냐? 아유. 그래서 꽃 샀지? 오,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? 하여튼 꽃 속의 천사예요. 꽃 속의 천사. 야, 너는 어떻게 만나는 족족 그렇게 천사들만 그래. 만나고 한순간 어떻게 그렇게 잘 뿅 가냐? 야, 응? 이 꽃 자세히 보니까 우리 희진이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거든? 응? 그래? 어때? 가져. 진짜야? 야, 이 자식 고맙다. 내가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50% 할인해줄게. 50% 2,500원도 2,500원. 에이, 틀렸다. 이 자식 친구끼리 뭘 또 그걸 받으려고. 야, 우리 희진이는 희진이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그런 시들시들한 꽃은 필요 없어. 그치, 희진아. 아우, 치사해. 아우. 승원아, 너밖에 없다. 네가 사라. 어? 2,500원. 의정이 잘 봐.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뭐 연상되는 거 없냐? 응? 고구한 백합, 어? 나 의정이로 좋게 해. 다른 꽃 필요 없어. 백합? 백합이야. 진짜 치사하다. 진아, 있다. 너밖에 없다. 네가 사라. 너한테는 내가 동생이니까 특별 추가 할인해가지고 2,000원에 사줄게. 그래. 야, 진이야 괜찮아. 나 제니 향기 취해가지고 지금 방 순간 기절했었어. 야, 넌 아름다운데다 어찌 향기까지 그렇게 진하냐? 야, 누가 방금 꼈어? 누가 방금 꼈어? 짠인데 술래기 싫어, 진짜 꼴래기 싫어. 아유, 정말. 아유, 좋은 때다. 할머니, 할머니 입고 가주세요. 제가 할머니. 야. 왜 왜? 할머니도 꽃이야, 할미꽃. 어? 이해라 이 자. 할머니가 어떻게 할미꽃이야, 할미꽃이? 크기를 봐. 한바꽃, 한바꽃! 아이고. 야. 너는 정말로 그렇게 좋냐? 그렇게 좋아? 그럼. 우리 현주 씨가 얼마나 예쁜데. 야, 꽃사로 현주 씨 딱 보러 가면 말이야. 꽃들 속에 현주 씨가 있는데 꽃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? 진짜 이쁜 천사지. 사람이 아니라 천사야? 그럼. 야, 잘 됐네. 그럼 너도 사람이 아니라 빈대잖아. 그럼 빈대랑 천사랑 얼마나 잘 된 거냐.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, 임마. 현주 씨를 딱 보면 말이야. 그냥 막 전기에 감전된 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어 막. 현주 씨 진짜 심각하다, 진짜로. 아우, 현주 씨 너무너무 보고 싶다, 현주 씨. 안 되겠다. 꽃사러 가겠다, 꽃사러 가겠다. 야, 여러분들 같이 가자. 그래? 야,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가자. 안녕하세요. 또 오셨어요?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. 아름답잖아요. 저는요,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꽃을 하루라도 안 보면은 눈에 막 가시가 돋는 것 같아가지고 막. 저런 뻔뻔스러운 놈. 지가 밥을 굽는 듯다 지가. 저기요, 오늘은 해바라기 주세요. 근데 해바라기 꽃말은 뭐예요?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다림. 왜 해바라기는요, 해가 뜨는 방향에 따라가면서 핀대잖아요. 아, 맞아. 저도요, 옛날에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. 그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. 웃기고 있네. 맨날 얼굴 영화만 돌려보는 자식이. 가자. 저렇게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사랑이 푹 빠진 거라니까. 저희 다음에 와서 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 아유, 생긴 거는 그냥 빤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꽃 살 것처럼 그냥 서 있다가 가는 손님들 보면 되게 싫죠?
장사하는 게 다 그렇죠 뭐. 5천 원이에요. 저기 4천 원밖에 없는데 천 원어치 빼주셔야 되겠는데요? 그냥 가세요. 단골 손님이신데요 뭐. 다음에요. 꼭 갚을게요. 꼭! 꼭이요! 꼭 갚을게요! 그래 알았어 알았어. 수원아 나 돈 좀 꺼줘라. 어 너 돈 있지? 돈 좀 꺼줘라. 없어. 나 용돈 있던 거 어제 책 다 썼잖아. 아 동엽아 동엽아 넌 돈 있지? 나 현주 씨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단 말이야. 돈 좀 꺼주라. 어? 없어. 아니 있어도 못 꺼줄 말. 정신 좀 차려. 아 저 자식 때문에 라면도 못 먹겠네. 야 얘들아 어 친구 친구야 친구야 제발 돈 좀 꺼. 아름다운 숙녀 여러분, 저를 보아주십시오.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이 아름다운 청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. 저를 도와주시옵소서. 저는 6.25 때 아버지를 여의고 4.19 때 어머니도 여의어 참 불쌍한 고독한 청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 아주 어여쁜 천생배필을 만나서 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탓에 다시 한번 또 고독한 청춘을 맞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필요합니다.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. 승리 여러분! 야, 병인아. 근데 너 다 좋은데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니? 아휴, 정신 좀 차려라. 정신 차려라. 야, 얘들아. 어? 아, 좀 도와주라. 어? 좀 도와줘. 정말. 목이 말라. 한 방울에 너희들의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필요해.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. 어? 유진아 한 방울? 몇 불었지? 어? 응. 뭐 하는 짓이지? 아 깜짝이야. 미안하다. 삼켰다 내가. 다시 한 번. 하지 마라. 제발 부탁이다. 어? 미안하다. 물이 자꾸 넘어와. 아 미치겠네.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주 씨가 말랐네. 씨가 말랐어. 어머 경인아 봉지르. 네, 안녕하세요. 웬일이야? 도서관에 자리가 없니?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해서 좀 알아보려고요. 아르바이트? 어우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던데 너 다리가 짧아서 어디 별을 딸 수 있겠니? 아 교수님. 농담이야 농담. 너 팔도 짧은 거 알아? 아유 교수님 진짜. 야 너무 귀여워서 그래. 어머 얘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있다. 에? 내가 있어요? 아까, 어 내가 아까 미대 특강하러 갔다가 보니까 광고가 났더라고. 네. 보수도 시간당 8만 원씩이고. 그 교수님 교수님 미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경인아 아, 쟤는 끝까지 듣고 가지. 누드 모델 아르바이트인데. 아, 하긴 뭐 면접 보면 다리 짧고 한참에서 팩짱 아주 뻔해. 아, 키가 좀 작은 거 아니에요? 아유, 작으면 어때요?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있잖아요. 시켜만 주세요.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럼 가운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세요. 가운이요? 아, 가운은 왜 입어요? 청소하는 거예요? 있죠 뭐. 아, 무슨 소리예요? 누드 모델인 거 모르고 왔어요? 누드 모델이요?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? 그래 맞아 어쩐지 돈을 좀 세더라. 아 이걸 어떡하지? 저기요
네. 팬티도 벗어요? 다 벗어야죠. 누드 모델인데. 빨리 갈아입고 나오세요. 어머니, 소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? 벗느냐 마느냐, 그것이 문제로다. 그래, 너 어차피 죽어서 묻히면 한 줌 흙으로 썩어버릴 이 육체. 한주씩 위해서라면 난 벗을 수 있어. 그래, 난 벗을 수 있어. 까짓껏 벗어버리면 내 아이씨, 이럴 줄 알았으면 때라도 밀고 올걸. 거래잖아. 야, 그건 그렇구만. 너도 간때이가 벗다 그 몸에 누드 모델 할 생각. 야, 용기 있는 거야. 아니, 근데 옷 주지 말고 누가 미리 가가지고 내 옷 좀 갖다 줘. 근데 오빠, 누드 모델이 뭐야? 어? 저건 뭐야? 알고 싶어? 그 누드 모델이 뭐냐면 말이야. 그 너 사진이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벗고 나와 있잖니. 그 이렇게. 벗고 그 그림 모델해준 사람이야? 그 누드 모델이야. 오, 그렇구나. 그럼 경인이 오빠 누드 모델이면 너 팬티야? 아니, 저걸 그냥 나 아무래도 고향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. 야, 만약에 길거리가 나 현주 씨 봐봐. 나 창피해서 어떻게 확 죽어버릴 거야. 야 괜찮아. 뭐 그게 나 미대생이라며. 어? 누드 모델이 나쁜 거냐? 다 지들 위해서 벗는 건데. 그리고 걔네들은 남자 몸을 그렇게 벗지를 않아요. 괜찮아. 어? 야, 근데 말이야, 저기 그 형이나 그 학생이 너 어디까지 봤니? 아이, 형! 니네도 진짜 너무한데 좀 누가 와서 옷 좀 갖다 달라니까. 이거 알았어. 내가 가서 가져올게. 그래, 신이야. 오빠, 진짜 너 팬티야? 야, 보여줘? 막 그냥. 야, 너 똑바로 하고 있어? 왜 그래? 어? 애들이 너 더 무시해, 임마. 왜 몰라 그러는 거야, 끝까지? 야. 너 뭐야, 너. 왜 안 가서? 어서오세요. 형, 저기 경인이 형 많이 아프다면서? 야, 임마, 그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. 걔 지금 뭐 몸이 아픈 거냐, 마음의 병이 난 거지. 맞아. 아유, 무슨 미대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개망신 당했다 그러던데. 그러게 말이야. 그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누드 모델 홀딱 벗는 그 아르바이트인 거잖아. 진짜 아주 충격이 컸겠구만. 아유. 야, 자식아, 말도 마라.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. 아, 눈물. 저 경인 씨 친구분들이세요? 아이고,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아셨어요? 뭐야? 그러게 말이야. 저 경인 씨를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. 아이, 지금 만나기 좀 힘들 거예요. 왜냐면 학교 앞 북카페에 꼼짝 않고 있거든요. 아, 예. 그러면요, 저희 다음에 와서 꼭 살게요. 오늘은 수표밖에 없어가지고 현금 들고 와서. 네.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. 꼭이요. 경희 씨. 아, 현주 씨. 저 왜 요새는 통 꽃 사러 안 오세요? 어디 많이 아프셨나 봐요? 아, 예. 저 독감이 걸려가지고. 어우, 요즘에 감기가 이렇게
되게 지독해가지고요.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해야죠. 특히 누드 모델 하시려면. 네. 아니요, 제가요 원래 그게 누드 모델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아유 뭐 누드 모델 하는 게 나쁜 건가요? 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나 초상화를 보면은 다 모델들이 있었던 거고 그 모델들 자체가 다 예술 작품인 셈이잖아요. 저 다시 한번 다음에 제 모델 해주실래요? 네? 경희 씨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 경희 씨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. 저를 그리고 싶다고요? 네, 부탁드릴게요. 들어주실 거죠? 그럼요! 지금 당장 갈까요? 아니요, 저 독감부터 다 나시면요. 아, 맞아, 내가 독감을 낫고 그래요. 아, 사내 자식 책꾸 울기는. 야, 인마 얼마나 슬픈데. 아, 목욕하는데 무슨 시간에 그걸 걸려. 응? 야! 1년 먹은 때 3시간이면 양호한 편이지 무슨. 야, 근데 참 현주 씨는 취향도 독특하다. 무슨 생각으로 너한테 뭐 누드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을 했을까? 응? 야 인마, 무슨 생각은 나를 그리고 싶다 이건 말이야 나의 모든 걸 포용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인마. 야, 그 얘기를 하면서 나를 딱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내가 그냥 팍 녹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그냥. 야,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? 절대 오버 아니다. 내 천사 사전에 가면 말이야 이번은 확실해. 진짜 확실한 거야. 야, 마치 이게 있었구나 진짜. 야, 뭐야, 너 뭐 하려고? 어? 뭐 하려고? 이걸 이렇게 바르면 말이야 내 윤기가 쫙 나잖아, 어? 야, 반질반질해져요, 어? 이런 윤기를 가지고 나의 근육을 뽐내는 거지. 너 무슨 털이 났냐? 그럼 안 나. 야, 야, 너희들 향수 없냐? 향수 줘봐. 향수 있지. 향수 빨리 줘봐. 아유, 아, 좀만 써라. 독한 거야. 향수 뿌려야지. 야, 등에다가 이거 오일도 등에다 발라줘. 야, 발라줄게. 어머, 경희 씨 일찍 오셨네요. 네, 네. 저는 또 혹시라도 안 나오실까 봐서 얼마나 걱정했는데. 어우, 안 나오다뇨. 현주 씨의 특별 부탁인데. 저 그러면 준비 좀 하고 계실래요?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네. 아, 참. 운동을 좀 안 했더니 알통 공기가 쫙 빠졌네. 근육이 그냥 팡팡 튀어나오는구나. 경희 씨. 예. 준비 다 되셨어요? 예. 이제 그러면요 이렇게 폼 좀 잘 잡아주세요. 예. 늦어서 미안해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모델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. 저 경희 씨 이쪽은요 같은 과 친구고요. 대규 씨 저쪽은 모델. 안녕하세요. 야, 여자 친구 잘 된 덕분에. 이렇게 좋은 모델 두고 하고 자기야 여자친구? 자기 그러면은 둘이서. 네, 저희 둘이 꽉 커플이에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가슴 좀 펴주세요. 예, 네, 좋아요. 턱 좀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고요. 예, 네. 조금만 더. 야, 임마 기웃네.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은 법이다. 그리고 네가 좋대서 내가 사실 얘기는 못했지만 걔 얼굴에 그냥 심통이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. 그런 인상 진짜 안 좋아.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뒤통수도 좀 찌그러져 있더라고. 이렇게 쭉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. 진짜. 정말이야? 그래 임마. 너 네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걔 걸음걸이 봤어? 완전히 팔자야 팔자. 오히려 너랑 안 되길 잘 됐어. 아휴, 넌 좋겠다. 희진이가 옆에 있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뜻하겠다. 희진이가 옆에 있어서 뭐 좋은 것도 있어 사실. 근데
야, 그것도 잠깐이다.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? 어? 막말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미끄란 다리 여자. 어? 마음대로 쳐다보기나 하냐?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, 슈퍼모델 선발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본다니까. 아이고,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. 아이고. 야, 임마 힘내. 너한텐 영원한 애인 신동엽이 있잖아. 응? 그래? 정말 나 좋아해? 내가 좋아? 희진이가 좋아? 아유, 징그러, 징그러. 야, 우리 노래나 한 곡 부를까? 그래.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.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. 한 번만 만나보면, 한 번만 만나보면. 어이, 잠깐 갑시다! 우리 2절도 부르자. 앞집의 아저씨도 미워요.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. 소리만 찔러대고 꺄꺄꺄 찔러대고 너무나 너무나 미워요. 야, 우리 어떻게 안 맞췄는데 가사 딱 맞춰.